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6월 22일 또 새롭게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자, 먼저 전일 해외 시장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다우존스 0.80% 하락, 나스닥 0.03% 상승, 반도체 지수 0.67% 하락했습니다. 자, 독일은 0.40% 상승, 프랑스, 영국 등 유럽은 상승 마감했고요. 미국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중국 상해종합지수 모든 이평선 다 돌려내는 탄탄한 양봉 시연해주고 있고요. 니케이도 우리나라 모습과 거의 비슷하네요. 그죠? 강하게 랠리했고 큰 폭으로 빠졌으나 그대로 끌어당기고 3일째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자, 환율도 뭐 적당한 상황입니다. 환율도 1200원 밑으로 하회했던 부분 1200원 위로는 올라왔습니다만 일단 1200원과 1220원 사이에서 박스권 움직임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다우존스는 나스닥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저항권에 좀 봉착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강하게 돌파 시도가 나와줘야 됩니다만 나스닥은 신고가 또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모양까지는 만들어 놨거든요. 물론 상승했다가 상승폭 좀 반납했습니다만 여전히 전세계 시장 추가 경기 부양책 내지는 각국 정부의 강력한 경기 부양 의지에 따른 기대감과 또 새롭게 코로나 확산되지 않는가 하는 우려감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이 지금 현재 좀 조용하거든요. 하와이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이 하와이에서 만나서 1차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잘 준수하자 라고 한 번 더 확인하는 자리 가졌고요. 저번 주에는 제롬 파울 미 연준 의장이 상하원 증언에 발표를 한 내용들 보면요. 아직까지 경기 낙관하기는 힘들다. 다만 개인 기업들의 회사채도 매수해 주겠고 대출 신청 등 그런 것들 개시하겠다. 여전히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는 보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시장이 추가 상승하기에는 경제 전반적인 실적이라든지 성장률 전망치는 좋게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 그렇다고 빠지려고 하니까 미국도 로빈훗이라는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상당히 개인 투자자들 주식에 매매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좀 빠지려 하면 끌어당기고 빠지려 하면 끌어당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도 앞전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분봉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여실히 대변해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뭔가 하면요, 크게 하락했습니다. 4.5% 가까이 코스피. 그러나 그 다음날 그대로 끌어당겨요. 그리고 추가 상승하기에도 못하고 빠지기에도 못한 상황인지 몰라도 3일 이상 지금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주가의 흐름에 따른다면 지금 현재 보시면 강하게 하락 추세를 돌려냈고요. 상승했고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반등하는 이유는 중장기 2평선 그죠? 240일 2평선까지도 강하게 한 번에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조정 좀 받는다 하더라도 여기는 지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려보자면 20일에서 지지하면서 올라탔는데 그 다음에 크게 밀렸으면 밑으로 빠지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흐름인데 그대로 다 끌어당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봤을 때 쉽사리 밑으로 확 처지기보다는 그래도 연기금과 같은 우리나라 증시를 좀 더 받치려는 그러한 기관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풍부한 유동성으로 시장은 아직까지 비교적 견조한 모습입니다만 언제든지 조정 받을 수 있다라고 마음속에 염두를 좀 두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게 너무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여러분들도 뭐 푹 안심하고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자, 그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앞전 상황에서는 5일선 이탈하는 음봉이 떨어지면 조심하라 말씀드렸고요.
지금 월선 이탈하고 난 이후에 다시 재탈환한 상황인데, 2048 여기를 확 무너뜨리는 상황이 나오기 전까지는 큰 우려보다는 포트폴리오 내에서 미드를 좀 처진다 싶으면 비중 축소하고 위로 강하게 올라갔다 좀 밀린다 싶으면 차익 실현하면서 단기 박스권 이룰 가능성 높다. 2050과 2226 정도에 박스권 이룰 가능성 높으니까요. 적절하게 박스권 대응하시는 게 좋아 보인다 라고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690 그죠? 여기만 크게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왔다 갔다 하면서 횡보할 가능성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성란님 반갑습니다. 꽁이 반가. 자, 아침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제가 한 번씩 이상한 애들 있죠. 걔들이 상당히 지금 뉴스에 나올 정도로 과도하게 과장 광고를 하면서 3000% 수익 나게 해준다. 3000%가 장난이냐고 제가 맨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뉴스를 타드구만요. 그렇게 하면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힘들거나 아니면 순수한 목적에서 주식 투자를 해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큰 실망을 줄 수 있고 사기성에 가깝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여러분들은 상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 한번 체크해보자면요. 코스피 0.96%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34%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미국 선물이 조금 흔들리고 있더라고요. 하락폭을 조금 축소하고 있습니다만 다우존스 마이너스 0.25%, 나스닥 선물은 0.21% 하락 진행 중입니다. 금요일날 만기가 있었는데요. 만기 때 다우존스는 조금 처지고 나스닥은 고점 치고 하다가 조금 처지는 모습, 큰 뭐 변동성 없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기 두 개만 딱 이렇게 여기 부위만 딱 집중하시면 돼요. 뭔가면요, 나스닥을 보자면 지속 상승형이고 무너졌는데 그대로 끌어당기면서 전고점인 것까지 강하게 당겨 올리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좀 더 나은 겁니다. 뭐냐, 다우존스는 3일 연속 크게 빠지고 반등을 쉽사리 여기 위로 잘 못 올라가죠. 좀 처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아무래도 뭐 다우에 구성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굴뚝주라 표현하는 뭐 일반적인 그런 산업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겠습니다만, 나스닥에는 아무래도 그죠, 언택트 관련 이런 종목들 많이 있기 때문에 나스닥이 더 강세를 보이는 점도 있습니다만, 다우존스 그냥 그거 다 차치하고 주가의 흐름만 봐도 나스닥이 훨씬 좋다는 게 이렇게 보여지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말에 바람도 쐴 겸 나갔는데요. 금방에 부산에는 금 전문 도매상이 쫙 모여 있는 거리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죠? 금 가격도 좀처럼 밀리지 않습니다. 자, 국제 유가도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40달러 인근입니다. 자, 유가에 대한 우려는 최근에 잘 나오고 있지 않고 있죠. 유가도 바닥 확실하게 다지고 반등하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자, 오늘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 보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강하게 밀고 있고요. 오늘 특별히 현대건설 한남 3구 재개발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소식 있던데 현대건설 좀 관심 가지고 있었는데, 그죠? 여기가 무너졌으니까 관심에서 뺐어요. 최근에 현대 엘리베이도 그렇고 그죠? 뭐 큰 범주에 보면 현대그룹주 상당히 강세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 출발합니다. 자, 삼성중공업 우선주가 전일 하루에 진폭만 56% 정도의 진폭을 가져오면서 드디어 상한가 행진을 멈추고 꼬꾸라졌는데요. 참, 그런 부분들 상당히 보면 저렇게 높은 가격에서 사들어간 사람의 심리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시장의 트렌드가 또 좀 바뀌고 있습니다. 2차전지 바이오주가 완전 주도주를 치고 하는 모습이고요. 언택트 관련 중에 카카오 네이버도 좀 힘떨어지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핀테크 온라인 결제 관련 NHN 한국 사이버 결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힘떨어진 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얼마 전에 또 강세를 좀 보이면서 올라왔던 건설주, 조선주, 금융주 이러한 종목들 과연 조금 조정 받았으니까 다시 치고 가는지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지지부진하고 음식료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는데 음식료 쪽이 추가로 더 상승하는지 여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피 0.82% 하락 출발, 코스닥 0.03% 하락 출발,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고 선물은 외국인 1240계약으로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약보합권이고요. 자, 삼성중공업. 야, 삼성중공업 우선주 때문에 넝물 튕길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일단 약세입니다. 슈프리마도 좀 약세고요. 자, 카카오 20일 깨고 내려오면 이제 단기 조정권이거든요. 도전비조는 벌써 상당히 등락 심하고 있습니다. 그죠? LG와 야, 지금 최고의 주도주인데 신규 매수는 하시면 안 돼요. 신규 매수는 하시면 안 됩니다. 조정 받을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야 됩니다. 최근에 흐름이 눈치보기 장세거든요. 흔들흔들 하면서 왔다갔다 하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범위를 2050 정도 깨고 내려가면 시장 끝장 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중간에 흔들흔들 하는 거 너무 신경 써버리면요 되지 않는다. 일부러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공포감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다시 팬데믹 상황 오지 않는가 그런 공포 상황 약간 있기 때문에 흔들흔들 하면서 물량 털어내기 성향에 있는 종목군들도 상당히 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지금 최근에 뭐 수익 났던 거 하루 만에 엎어지고 이런 상황이 상당히 많이 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약세고 야 건설주 현대건설이 22% 갑니다. 진단키트가 다시 오늘 강하고 남북경협도 비교적 강하고 나머지는 그만큼 아닙니다. 탑이
가지고 있는 거 절반 던져. 시장 시원찮으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챙기면서 가. 그리고 다시 이만큼 내려오지. 50만원 그때 다시 사놓던지. 자, 셀트리온 플러스콘 다시 전환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플러스콘 전환. 자, 미국 선물 다시 반등 시도 나오니까, 조금이라도 나오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같이 올라옵니다. 현재 환율 조금 올라서 시작하니까 별 무리 없고. 자, 삼성중공업이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만 이제 20일 밑에 받치고 있고 여기 폭락했다가 그대로 끌어당긴 부분도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슈프리머가 생각보다 좀 많이 흔들려요 지금. 빠르게 여기 120일을 돌파를 해내야 되는데 자, GS 리테일은 여기 뭐 워낙 탄탄한 지지권이 있으니까 뭐 크게 우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음식료 쪽이 강세 보인다 그랬습니다. 이쪽이 강세거든요. 오늘은 뭐 아닙니다만 한번 볼래요? 농심 좋죠. 오리온도 뭐 그만. 삼양식품. 자, 하이트진로. 다 양호한편이에요. 근데 따라가면 안 돼요.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자, 셀트리온. 야, 셀트리온도 참 강하다. 그죠? 30만원권에서 매도 의견 드렸었고, 28만원과 30만원 사이에 박스권 대응 가능하다.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일선 크게 무너지면, 아, 차익 실현 좀 해 나가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오늘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다시 올선 돌파하는 시도 나오면서 외국계 매수세 잡히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뭐 비교적 양호. 알테오젠도 야 다시 전고점 돌파 시도 나오고 있죠. 신고가 그죠? 신고가입니다. 그에 비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기 박스 안에 갇혀 있을 가능성 높다. 주말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삼성전자를 여기 위로 띄우면요 지수가 완전 상방으로 틀 때 그렇게 띄울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죠? 좀 더 지켜볼 모양입니다. 자, GS 리테일 강하게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자, 슈프리마도 여러분들 커피 마실 때 프리마 타고 드십니까? 하 썰렁해. 그죠? 어쨌든 지문 인식 관련되어 있는 그런 회사고 하반기에도 핸드폰 출시 많이 될 예정이니까 충분한 이슈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중공업이 조금 주춤주춤. 자, 삼성중공업 우선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추가 하락합니다. 15% 하락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토막이에요. 반토막. 96만원 산 사람은요 지금 50만원 아닙니까? 이야, 반토막입니다. 이틀만에 이틀만에 그죠? 이 영향도 조금 있지 않을까. 물론 뭐 별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죠? 자, 깃발형에 가깝습니다. 강하게 올랐고 고점은 낮아지고 적당하니 그죠? 깃발 모양처럼 삼각 수렴이다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수렴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위든 아래든 터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이거 참 별론데. 전일 한 3% 챙겨 먹었고 그 앞전에 25% 넘게 챙겨 먹었던 종목이긴 합니다만 조금만 받쳐주면 괜찮은데 지금 너무 도망가듯이 던지진 않겠습니다. 뭐 손실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만 220원 정도 손실이네요. 220원이면 한 3% 좀 안되네 그죠? 3% 앞에 몇 프로 먹었다? 기억 잘하고 있죠? 근데 이게 지금 아 걱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 삼성중공업 우선주 때문에 괜히 같이 영향받을까 지금 그게 조금 우려돼요. 자, 그에 비하면 GS 리테일은 상당히 강하게 반등합니다. 살만한 자리 맞거든요. 살만한 자리 맞다고 딱 양봉 세우죠. 없는 분 매수 가능합니다. 매수 가능해요. 단 투자의 책임 본인에게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한 번 더 과장 광고 그리고 헛꿈꾸는 그런 이야기 입 발린 소리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그죠? 몇 프로 보장하겠다 그런 이야기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게 맞는 거거든요. 맨날 3000% 간대. 3000% 결국 뉴스 나오잖아. 뉴스 그죠? 결국 뉴스 나온다고요. 결국 뭐든 정도를 걸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죠? 뭐 주식뿐만 아니라 잠깐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결국 문제가 있는 것은요 나중에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삼성중공업이 조선주 중에서는 추세가 크게 안 무너졌거든요. 이 보면 현대미포하고 한국조선해양하고는 밑으로 쭉 쳐져 있는 상황인데 대우조선해양하고 지금 삼성중공업이 괜찮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대우조선해양이 가장 현재는 괜찮아요. 하지만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보면 삼성중공업 보이죠? 수급적으로 봤을 때 삼성중공업도 나쁘지 않다 이거죠. 20일만 깨지 않으면 됩니다. 20일만 깨지 않고 적당히 반등 시도 넣으면서 잘 마무리하면 위로 올라탔다 이러면 다시 한번 추가 랠리 한번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큰 폭은 아닐지 몰라도 오늘도 바이오가 강세를 보이고 진단키트 쪽이 다시 한번 더 조정받았던 부분 강하게 반등 시도 넣으네요. 자, GS 리테일과 같이 이렇게 모양이 딱 양호해져야 되는데 딱 강하게 올려 태워야 되는데 그죠?
삼성전자 외국계 매도 약간 나오고 있고, 하이닉스 외국계 약간 매수 우위, LG화학 약간 매도 우위.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외국계 매수 우위 중입니다. 자,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안 누르고 방송 시청하신 분 구독 눌러주시고 모든 알림 설정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유료 회원 가입 안내라든지 수익률 현황 체크해 보시려면 링크 걸려 있으니까 들어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닥터K 공식 후원할 수 있는 슈퍼챗 기능도 있습니다. 전혀 사용하지 않는 자 시장 일단 코스피는 코스닥은 강하게 0.60%까지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저항권 돌파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양호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깨졌으면 튕겨 내려오는 게 지극히 정상인데 외국인이 선물 일단 사주고 있고 현물도 조금이라도 사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양호해지고 있습니다. 자 삼성중공업 다시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 슈프리마도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실을 누르는 새끼들도 있네. 뭐하러 들어오냐? 그냥 좀 나가지. 들어오지 마라. 왜 뭐 지나간 거 가지고 하고 싶은 이야기 있어서 해 보든가. 안 던졌으면 뭐 어떻게 됐을 건데, 안 던졌으면 어떻게 됐을 건데,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런 이야기 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들. 그죠? 아 그거 안 던졌으면 지금 얼만데. 아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런 이야기 하면 뭐해요. 꼭 제가 그런 케이스가 있다 이런 거 보다. 그죠? 주식은 지나간 거 가지고 이야기하면, 지나간 거 가지고 이야기하면 아무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때그때 상황에서 얼마나 본인이 정확한 기준으로 잘 대응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카카오가 흔들흔들 하더니 다시 뚫고 가려는 시도가 나오네요. 자, 네이버가 먼저 한번 뚫고 갔거든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언택트 관련주들이 고점 부위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니까 고점 부위에서 막 흔들리는 조짐 보이는데요. 자 오늘 네이버도 3% 가고 있고 3.6% 가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2% 가고 있고 자 핀테크 쪽에 온라인 결제 쪽에 플러스권 전환되고 있는 거 보니까 다시 온라인 그러니까 언택트 쪽으로 지금 시장이 관심을 다시 가지는 듯 하고요. 수소차 강세 보입니다. 폐기물 강세 보이고요.
아, 놀래라. 왜 놀랬는가 하면요. 일부러 여기 넣어놨어요. 삼성중공업 우선주나. 삼성중공업 위로 빠진 줄 깜짝 놀랐어요, 좀 전에. 아, 깜짝 놀랐네. 일부러 저거 어떻게, 저거 움직임하고 얼마나 연동되는지 한번 보려고 올려놨거든요. 참, 20% 빠집니다. 자, 바이오 빠르게 플러스권으로 돌아서고 있고, 남북 경협도 양호한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또 괜찮아지는 조짐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근데 삼성전자 마이너스 1.5%입니다. 근데 삼성전자 마이너스 1.5%라고요. 쉽게 잘안 올려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여기 왔다 갔다 많이 시킬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로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 지수 앞전 고점까지 간다고요. 지수를 앞전 그 고점까지 보내기는 아직까지는 좀 부담스러운 게 있거든요. 왜? 미국 형님이 먼저 치고 한거 봐야 따라갈 거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딱 붙들어 놨습니다. 어저께 장모님을 만났는데요. 삼성전자, 삼성물산, 대한항공, 한미약품 이렇게 가지고 계신데, 한미약품, 대한항공 던져서 삼성전자 실으세요. 딱 그랬습니다. 삼성물산 적당히 들고 가시고, 삼성전자 사놓으면 적당히 뭐 왔다 갔다는 하겠습니다만, 조금 처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삼성전자 정도로 그냥 매일 못 보시니까 그냥 중장기 들고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아무래도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중장기 정도는 크게 무리 없어요. 중장기 정도는. 그렇죠? 연세 제법 있으신데, 뭐, 샀다 팔았다도 안될 거고, 조금 처질 수 있는 거 이거 감안하고 그냥 적당히 사 들어가면 그냥 적당히 가면 되는 거예요. 적당히. 삼성전자. 긍정하긴 아니네요. 지금 진단 키트가 막 날아가고요. 바이오도 좀 올라서고 있고. 자, 2차전지는 좀 추춤합니다. 자, 네이버 카카오. 야, 네이버가 또 초강세 보이네. 그 치고 가네. 그죠? 코스닥이 바이오하고 여기 진단 키트가 워낙 강하게 가고 나머지는 시원찮아요, 지금 현재.
자, 미국 선물 보합임금까지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 0.05%까지 끌어당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래 되면 양호해질 수 있어요. 좀더 강하게 당겨서 플러스권 전환된다든지 하면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됩니다. 자, 제가 정치 전문가 아닙니다만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 좀 했는데요. 자, 중국과 미국이 안 싸워요, 지금. 그죠? 화웨이 제재하는 거 약간 풀어주는 그런 분위기고요. 중국도 화다 받듯이 뭘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중국 위안화를 7.17 위안까지 고시를 하다가 7.07 위안까지로 좀 많이 낮췄거든요. 야, 너희도 뭐 우리 화웨이 조금 빼냐? 제재했던 거? 알았어. 우리도 환율 조금 내려줄게. 환율을 고시하거든요. 중앙인민은행에서. 그리고 소폭의 흔들림만 인정합니다. 나머지 거의 고시해요. 자, 그런 암묵적인 서로 간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죠? 뭐존 볼튼 예전에 뭐 보좌관이 지금 책을 내서 뭐 그죠? 커밍 아웃 하다시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서 상당히 중국과 더 이상 마찰하기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자, 잠시 음악 한곡 들으면서 좀 지켜보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약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셀트리온 삼행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네이버 카카오 같은 언택트 관련 다시 한 번 더 강세 보이는 그런 흐름입니다. 결제 관련주 포함해서 자, 나머지 섹터, 건설. 건설은 현대건설 하나 초강세 보이고 있고, 건설 조선 약세, 나머지 대체적으로 약세입니다. 시장이 마이너스 0.76% 하락이거든요. 자, 코스닥도 다시 조금 밀리는 양상입니다. 호중이 반가.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기, 외국계 순매수, 하이닉스 순매수, 셀트리온, 현대차 순매수. 삼성전자,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매도, NC소프트, CJ제일제당 매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언택트하고 자동차 쪽에 좀 강세 매수 잡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나중에 챙겨봐야 되겠습니다만 네이버 카카오로 외국인이 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자, 백인으로 관련 와이엔텍 외국인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잘 가고 있고요. 동진 세미캡 최근에 좀 많이 올랐어요. 매도 나오고 있고요. 자, 셀트리온 삼행제 골고루 외국계 매수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본도 약간 약세 출발했거든요. 환율 뭐 그만. 자, 현재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로 전환했고요. 외국인 선물이 조금 들었다 놨다 하면서 2113계약 순매수 중입니다. 선물은.
바이오가 점점 강세로 흘러가는 그런 분위기고요. 네이버 카카오 강세 확대해 나갑니다. 온라인 결제 강세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상황도 보시면 전일 보면요, 코스피인데요, 갭 상승했다가 뭐 끝장나는 분위기로 쭉 빼다가 쓱 올려놓고 비슷하게 그냥, 그죠? 계속 그렇게 움직임 가져오고 있어요. 지금 왔다갔다 왔다갔다 합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우려할 상황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지수상 봤을 때는 크게 우려할 상황 아닙니다. 자, 기관은 좀 던지고 있습니다만 외국인이 매도폭이 아주 작아요. 그죠? 지금 거의 50분 다 돼가는데요. 50억 매도, 이건 매도도 아니고요. 외국계 거래소에서 코스닥도 200억 매도면 뭐 비교적 큰 매도세는 아닙니다. 선물 붙들어주고 있거든요. 선물을. 자, 조선주가 아주 강하게 수주 소식들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아주 강하게 한번 올라갔던 부분 좀 조정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느 정도 그렇다면 순환매가 한 번쯤 들어온다면 적당히 반등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동안에 강하게 급등했던 부분에 대한 숨고르기 양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여기 고점에 몰려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 들어가가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반등 나오면 바로 뭐 만회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크게 우려하지 마시고요. 여기 급등했을 때는 거래량이 폭등했어요, 거의. 그죠? 근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조정 받을 때 거래량이 아주, 그죠? 여기 앞전보다 작게 죽으면서 조정 받고 있죠. 그러면 아직까지는 버텨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고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최고 좋은 상황은 전일 이렇게 위로 치고 갔었어야 돼요. 그러나 한번 반등할 때 강하게 위로 쏘아 올린다면 또다시 모양 괜찮아지는 삼각 수렴 정도의 상황이니까, 이렇게 삼각 수렴의 상황이니까 고점 낮아지고 저점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직까지 뭐 실망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셀트가 진짜 강하네. 자, 전고점 인근이 30만원 여기 돌파를 강하게 한다면 매우 또 양호해진 상황입니다. 자, 5일선 이탈한지 여부 보면서 비중을 좀 줄였다 늘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더 빠르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은 30만 3천원권에서 좀 밀린다 싶으면 일부 차익 실현, 다시 밑에서 지지권에서 올라간다 싶으면 팔았던 거 다시 매수, 그거 가능한데요. 그거 못하시겠으면 그냥 5일선 이탈하기 전에 들고 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마찬가지입니다. 5일선 이탈하는지 여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 선물 하락세에서 많이
올라오면서 약보합권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우리나라도 같이 미국 흐름 따라서 선물 따라서 하락했다가 반등하다가 하락했다 반등하다 하는 상황 연출되고 있는데 밑으로 확 빠지기보다는 현재 아직까지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질문 들어왔네요. 자,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 상황 추가로 상승하는지 여부 한번 챙겨 보시고 장중에 미국이 플러스권으로 돌아선다든지 다시 강세로 전환한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추가 상승 가능해질 수 있는 모양이다 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 건너뛰면 아무 도움 안됩니다. 광고 좀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